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릿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윌로우의 두 번째 가젯과 두 번째 스타파워가 출시돼서 요것도 리뷰 한번 달려봐야 될 텐데, 이게 사실상 윌로우는 출시된 지가 좀 됐잖아요. 근데 이스파 이 가젯이 이제 나온다는 거, 이게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확인해보니까 두 번째 가젯이랑 뭐 두 번째 스타파워 같은 거에 버그들이 살짝 있어가지고 이거 수정하다가 출시한데 좀 늦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드디어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구매를 해서 달려볼게요. 일단 두 번째 가젯은 잠수, 요거는 일단 생존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스타파워는 집착인데, 전 집착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상대방의 궁을 써서 맞춘 후에 조종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이동 속도가 25% 빨라지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 이제 여러분들 독구름 데미지가 이번에 엄청 세지는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윌로우로 궁 맞춰가지고 이스파 끼고 독구름으로 오지게 달려버리면은 사람들이 절대 못 살아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쇼다운에서 쓰면 개꿀일 것 같은데, 오늘 바로 한번 세팅하고 게임 달려볼게요. 아, 오늘 맵도 마침 딱 그 윌로우 쓰기 좋은 해골천이네 여러분들. 여기 벽이 좀 추척블루한테 괜찮은 편으로 나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때려주고 그렇지. 버스터 압박 좋아. 그렇지. 오, 버스터 조종했는데 까비 다 잡았다. 야 이거 왜 안 죽어? 야 뭐야 버스터 체력 뭐야 방금 뭐였지 여러분들? 아니 저 체력바만 보고 뭐 버스터 개피인 줄 알았는데 풀피였네? 아, 버스터 버그 뭐야. 방금 이상했고요. 자, 자넷 이거 어디 도망가니? 저거 그냥 궁 써가지고 독구름만 죽여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궁 아낄게요. 이거는 어차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잡았죠. 그런데 이분이 무빙이 좋긴 하던데, 이 윌로우 특성상 이 맵에서 너무 좋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자, 매그는 메카 없으면 죽어야지. 잘 가시고요. 자, 이거 승맨 TV 아직 살아있네. 승맨 TV. 아픈데. 아픈데 승맨 TV는 제가 독구름으로 보내줄게요. 이거는 독구름으로. 가자 이동속도 빠르다. 와, 이스파 이동속도 왜 이렇게 빨라 여러분들. 이거 못 나와. 와, 이건 여러분들, 아니 이동속도가 엄청 빨라지네 이스파 때문에. 독구름으로 그냥 쭉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야, 방금 장면은 레전드다 진짜로.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독구름 있는 맵에서 윌로우 떡상한 것 같은데. 이거 진짜로, 아니 독구름으로 돌진하는 속도가 개빨라. 아니, 상대방 입장에선 진짜 엄청 멘붕 올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이거 쓰면 되죠 여러분들? 그렇지 2초 동안 무적. 그렇지, 그냥 딱 동 묻혀놓고 가대 쓰면은 2초 동안 무적이고. 너 어디 가니? 내 큐브 먹고 당당하게 어딜 도망가려고. 너무 뻔뻔한 거 아니니? 방금 근데 그레이 잡은 거 보셨죠 여러분들? 딱 그 일방적으로 묻혀놓고 가대에서로 딱 숨어버리게. 자, 이거 버즈 잡아야 된다. 이거 버즈 무조건 잡아야 된다. 오, 잠깐. 난리났다. 잠깐. 몸빵. 아, 까비. 아, 저 잔인실해가지고 몸빵이 안 됐네. 방금은 너무 어처구니 없이 들어갔다 내가. 아, 윌로우는 방금 저처럼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큐브에 눈 멀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스척브룰러답게 체력이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벽을 끼고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일단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고. 자, 일단 이거 큐브 먹어주고. 저거 위쪽 메카 거의 다 깼는데. 자, 메카 거의 깼죠? 그렇죠. 메카 깼. 아, 이거 조정하자. 이거 자, 몸빵. 그렇지, 몸빵. 그렇지, 너네끼리 싸우고. 그렇지, 나이스. 오, 방금 죽을 뻔했는데 메카 터지면서 근데 바로 조종이 풀린 것 같죠 여러분들? 자, 어디 가니? 연우 잘 가시고요. 나 여기 있었지롱. 오, 땡큐. 큐브 빨리 먹으라고 땡겨주고 너무 고맙고. 큐브 빨리 먹으라고 땡겨줬네. 너무 고맙고. 야, 저 맥은 아직 살았어. 와, 아까 내가 조종했었는데 아직 살았네. 동윤아, 그거는 아니지. 동윤 잘 가시고요. 오케이, 동윤 잡았고요. 자, 이거 도망가. 스타트 너무 아프고. 자, 일단은 3명 남았는데 스프라우트랑 맥이거든요. 일단은 스프라우트부터. 랭 뭐야? 이랬다 이거 마무리해주고. 어디 스프라우트가? 이러면은 맥은 여러분들 무조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벽이 있기 때문에 벽 활용하면은 맥 정도 이기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어쩔 TV? 독구름. 야, 근데 체력이 너무 많은데? 잠깐만. 체력 너무 많은데? 잠깐만. 와, 저거 쉴드 터져가지고. 독구름이 안 죽는데, 여러분들?
방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메카 벗긴 다음에 일방벽 때리고 가드 썼으면 이겼을 텐데, 아 이거 꿀잼 유튜브각 잡다가 졌네. 자, 그럼 윌로우의 신규 능력들을 3대3 경기에서 사용해봐도 좋을지 이번에 하이스트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뜨거운 감자 맵에서 원래 왼쪽을 끼고 추적 브롤러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다이러나 발리 같은 게 많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지금 메타에 살짝 밀려서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윌로우를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윌로우 나름 세기 때문에 이렇게 때려주고, 그렇지? 페퍼 어디 가냐? 페퍼 뭐한 이거 일단 뺏어가지고 페퍼 일단 금고 때려. 금고 때리고 오케이. 파이퍼 뺏어가지고 금고 때려버리기. 그리고 마무리해주고요. 아무것도 못하죠 파이퍼. 남 뺏어가지고 금고 때리기 개꿀이네. 이게 확실히 조종할 때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느낌이 있다 여러분, 옛날보다는. 자, 이거 파이퍼 나간 것 같은데 아닌가? 자, 지금 벨은 들어가서 금고 때리고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교환되면 저희가 이기기 때문에, 자 바로 깔끔하게 첫 판 승리해줬고요. 확실히 이스파 능력이 활용도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전판은 너무 쉽게 끝났다 여러분들. 이번 판은 조합 보니까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셸리가 샘을 잘 봐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샘 예측샷. 샘 여기 있나? 뭐 여기 있는데? 여기 들어왔네. 자 이거 가면은 때려주고 레온 뭐하니? 레온 샘 안 잡고 어디? 렉 걸린다. 레온 샘 안 잡고 어디 갔어? 자 이거 마무리 해주고, 그렇지. 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쪽에서 던져주고 자 이거 8비트 뺏어. 그렇지, 8비트 뺏어서 금고 때려. 8비트 금고 때려. 금고 오지게 때려. 나이스. 8비트 같은데도 뺏어가지고 금고 때리면 달달하다 여러분들. 8비트 세가지고. 자 이거 스파이크 위에 잡았고요. 그렇지. 못 잡았다. 이거 살짝 안되는데 이러면 스파이크 뺏어가지고 어디였어. 와 잠깐만 이걸 못 뺏었네. 아 예측샷 쏜건데. 야 우리 왜 수비가 안되냐 우리. 잠깐만 얘들아 괜찮아? 얘들아? 레오나 이거 막아주고. 수비가 안 돼. 저거 잡았고요 제가. 저것도 돼. 내가 잡았네. 안 되겠다 이거. 잠깐 안 되겠다 이거 스파이크 때려놓고 자 8비트 뺏어가지고. 그렇지, 공격력부터 받을 수 있냐 이거? 아 못 받네 이게. 저 터렛까지 뺏어오는 건 아니라가지고 공격력부터 못 받았어요. 야 근데 나 방금 잘못 본 것 같은데? 셸리가 가젯 키고 금고 때리던데? 잠깐만. 아 셸리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잘하면 질 수도 있어가지고. 오 나이스, 그래도 잡았다. 이거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 갑자기 이거 한번 써줘 가젯. 그렇지, 흥정기로 가젯 한번 써주고. 자 이거 금고 교환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더 빠르거든요. 오 8비트가 세긴 해도 오케이 나이스. 금고 교환 선택으로 이겨버리게. 아 근데 상대방 몸 뺏어가지고 상대 금고 때리는 거 개꿀이네. 자 브롤볼에서도 한번 달려볼게요. 이게 이스파 활용하면은 상대방 몸 뺏어서 자책골 유도하는 속도도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스파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고, 우리 버즈 왜 게임 하다가 어디 갔냐. 버즈 어디 갔어. 네, 자 때려주고. 그렇지. 자 오티 때려주고. 아 까비. 자 이거 무적 한번 써주고요. 에모 먹어주고. 그렇지, 무적인 거 몰랐구나. 에모 바로 먹어주고요. 이거 이름 바로 들어갔는데. 패스. 그렇지. 아 좋아 우리 팀이 그래도 다 살아가지고 라인 잘 잡아줬고요. 천천히. 근데 상대방 맨디는 왜 맨디를 저격수로 안 쓰지? 맨디가 저격수 모드로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이상하네. 맨디 쓸 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잡았고. 오케이. 오 버즈 잘 들어왔고. 이러면은 바로 또 들어가는 거 나오는데. 천천히 가도 되나? 오케이 천천히 가도 되고. 이거 그냥 내가 맨디 뺏어. 맨디 자살골. 그렇지. 와 맨디 스틸 해가지고 바로 자살골까지. 버즈랑 타이밍이 너무 좋았는데. 우리 팀 지금 잘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랜덤 큐지만 다시 플레이 한번 또 들어왔고요. 자 이번에는 자 오른쪽으로 가서. 오 버즈 들어가긴 했는데 아마 죽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이거 내가 마무리 스킬까지 마무리. 그렇지 패스 까비. 자, 이거 본인 뺏어가지고. 그렇지 본인 뺏어서 사살걸. 아 까비. 아 방금 왜 막혔지 방금. 아 공을 제가 안 들고 있었나 보다 여러분들. 아니 IT한테 찍혔구나 보니가. 아 그냥 팀킬 당해가지고 죽은 거구나. 아, 뭐 어쩐지 갑자기 폭딜이 들어와가지고 자살골 넣을 뻔 했는데 못 넣었거든요.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잠깐 천천히, 일단은. 자, 스키크 슬로우 있으니까 천천히 갈게, 천천히. 자, 잠깐만, 상대방 견제가 쉽지 않아가지고. 자, 이거 스키크 끝나면은, 자, 이거 공 줘놓고, 자, 공 놓게. 공 못 맞췄다. 아, 근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들어갈 수 있죠? 오케이, 나이스.
자 이거 잠깐만 아 이거 한번 써주고 그렇지 에모 먹어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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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모 먹어주면은 아이스 어쨌든 잡고 갈 수 있죠 오케이 이렇게 순식간적으로 가젯을 생존기로 활용해주는 것도 좋네요 저는 첫 번째 가젯보다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자 일단 잘 들어갔고요 버즈 오 깜짝이야 뭐야 IT 잠깐 이거 먹혔다 와 야 너무 깜짝 놀랐다 근데 잠깐 아이템 아까비 그럼 못 맞췄고요 천천히 아 아이템 무서워 한번 숨어주고 그렇지 한번 숨어주고 어야 가젯 썼는데 바로 터져버렸다 이거 이러면 먹힐 것 같은데 그럼 걷어낼 수 있나? 나이스 어쩌다 보니까 걷어냈고요 자 이거 천천히 나한테 패스 아이고 오케이 아이템 잡았고요 오케이 자 이거 궁 맞춰가지고 그렇지 이거 잡아주고 그렇지 패스 나한테 패스 그렇지 슈팅 그렇지 아이고 아 슈팅 못 날렸어 아 딱 끝났어 여러분들 아 조종한 타이밍이 딱 끝나가지고 슈팅을 못 날렸네 아 근데 궁패스 잘 돌았고 이거 이러면은 이건 안 되겠고 오케이 보니 때문에 그럼 들어갈 수 없었고요 이거 패스 한 번 더 들어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이고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나 때려주고 그렇지 패스 한 번 더 그렇지 그러면은 잠깐 때려주고 그렇지 자 바로 궁슈도 날리는 게 아니라 자 바로 보니 뺏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미치. 봤죠 여러분들 보니한테 패스 주고 궁 맞춘 다음에 자책골 넣어버리게 아 마지막 센스 지려버렸다 진짜로 야 이거 피해량 6만까지 제대로 스타플레이어까지 해버렸죠 야 이렇게 해서 오늘 윌로우 두 번째 가젯과 두 번째 스타파워까지 장착해서 달려봤는데 안 그래도 윌로우 평소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신규 능력들 때문에 더 사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젯은 생존기라서 완전 윌로우한테 필요했던 능력이고 이거 두 번째 스타파워 같은 경우에도 원래 첫 번째 스타파워 능력을 살짝 체감하기 힘들었거든요 상대방 재장전 속도 감소시킨 게 뭔가 전투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스타파워 능력이 좀 더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직관적으로 잘 쓰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능력들로 윌로우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구매해서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빠이빠이.